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오늘 또 수요일 밤 미국 증시 어떻게 되는지 또 봐야 되겠죠? 이분과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미주미의 장우석 본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엊그제 이어서 또 예, 그러니까요. 아마 또 내일 모레 나오지 않으실까, 정프로님. 예. 그런 식으로 조를 짜신 것 같아요. 예. 아, 이정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조를 짜다니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예. 이제 장우석 본부장님 자주 뵙고 싶어서.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자원했습니다. 예, 그럼 내일도 밤에. 내일은 못 보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내일까지는 안 되겠지. 네. 자, 오늘 네. 뭐 제가 어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일단 시장이 네. 그렇게 핫한 시장은 아니고 조금 뭔가 조금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물론 소폭 올랐지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선물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음 주 화요일 날 넷플릭스의 실적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빅테크 쪽에 좀 조정이 나올 거라 했는데 실제 어제도 그렇게 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최근에 이미 소비자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소비자는 뭐냐면 네. 필수가 아니고 이미입니다. 이미 돈이 이미? 있으면 사고 없으면 안 사는 거. 예를 들면 자동차가 뭐 됐든 그 다음에 스타벅스가 됐든 디즈니 같은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맥도날드가 됐든 네. 사실 돈 없으면 안 가도 되잖아요. 스타벅스 네네. 같은데 예, 그런 것들이 이미 소비자인데 사실 자동차가 거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거기에 편입이 되면서 네.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올라갈 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번 맵을 좀 보시게 되면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다 해서 조금씩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마존만 예, 강보합 정도 보여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빅테크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아주 밝은 색깔을 띄워주고 있는데 어제 4.71%가 올라가면서 이미 소비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보시게 되면 뭐가 좀 더 색깔이 밝나요? 보시면 금융이 예, 좀 밝죠. 금융 쪽이 밝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쪽이 밝게 되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사실은 그 늘 얘기하지만 경기 민감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기 네. 민감주 혹은 구경제 쪽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부는 뭐예요? 부? 부동산. 아, 부동산. 네, 부동산 리츠입니다. 리츠. 리츠도 약간 좀 약간 색깔이 좀 약간 시퍼렇죠. 네, 올라오는 네, 그런 네. 모습 보여갖고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IT가 좀 빠지는 모습, 헬스케어가 빠지는 모습 보였고요. 다음이 이미 소비자인데 테슬라 영향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금융이 올라왔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빠진 이유는 예, 페이스북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다음 산업재가 올라오고 뭐 소재 같은 거 올라오면서. 구경제 쪽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특히 에너지가 3.5%가 올라오면서 정말 힘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사실 에너지가 올라오니 너무나 명확하죠. 유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워낙 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약간 구매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많이 올라온 종목은 쉬고 좀 쉬었던 종목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최근에 시장이 조금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온 것 같지 않습니까, 정부님? 뭐 물론 이제 저는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더 가야 된다 생각합니까? 아이고 가야죠. 예, 더 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가는 시기가 지금 당장 가느냐, 네. 조금 쉬었다 가느냐, 네. 한참 쉬었다 가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약간 쉬었다 가는 거에 동의하시는지요? 쉬었다 가자고요? 네, 약간 쉬었다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가면 안 될까요? 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약간 쉬었다 가야 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연출될 거라고 좀 보기 그래요? 때문에 일단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물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릴 부분은 네. 그렇지만 시장은 이미 약간의 쉬어가는 쪽을 택한 것 같다. 시장은 이미 여러분들이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시장은 이미 그렇게 쉬어가는 쪽, 그러니까 고점을 피하고 고점 논란을 피하고 버블 논란을 피하는 쪽으로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릴 거니까 네. 시장이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파이는 S&P 500을 추정하는 ETF입니다. IWM은 중소형주를 추정하는 ETF인데요. 그렇죠. 딱 보시게 되면 3개월 동안에 제가 다 갖고 왔거든요. 네. 전부 3개월 동안에 보게 되면 한 분기죠. 보시게 되면 IWM이 29%가 올라왔고요. 스파이는 7.5%가 올라왔는데 네. 보시면 지금 이 올라가는 폭이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더 들고 있어, 고개를 더 들고 있죠. 네네네. 그리고 스파이는 물론 7.5% 약간 올라왔지만 네. 약간 수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수그렸네요. 이 앞으로 더 모습이 벌어질 걸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개. 쉽게 얘기하면 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스파이 대형주가 좀 쉬고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이게 언제부터예요? 3개월 전, 지금부터 3개월 전의 모습이니까 한 분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1월, 12월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11월부터 여기 보시면 딱 보이잖아요. 네네네. 이 색깔이 바뀌는 게 이게 뒤집어진 게 11월부터 바뀐 모습이기 때문에 11월 이 바뀐 모습에 더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요. 여전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스파이는 많이 올라왔죠. 아이 때 원래 많이 쉬었고 네. 그런 것들이 일단은 많이 올라온 건 쉬고 있고 많이 빠진 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적시 시장에 대한 규모로 봤을 때도 중소형주가 좀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 4배 정도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굳이 이걸 따지자고 그러면 대형주 대비해서 규제의 우려에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소형주가. 중소형주가 당연하겠죠. 우리가 아는 빅테크 쪽으로 아마 규제가 오기 때문에. 네. 또 한 가지는 또 블루웨어가 오게 되면 법인세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큰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겠죠. 네네. 작은 기업보다는. 그런 부분들 보시면 역시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더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주기 때문에 네. 이것도 역시 시장이 일단은 비싼 것보다는 싼 걸 선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첫 번째 그림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요. 똑같이 스파이하고 이머징 마켓을 비교했는데 똑같이 2.5배 정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이 ETF가 EEM입니다. 딱 보시면 역시 EEM도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 보여갖고 좀 더 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3개월 동안에 18%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똑같이 스파이는 7.5%의 모임 올라간 것에 비하면 2.5배 정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굳이 이것도 왜 올라간 따지게 되면 미국의 PER은 25배입니다. 지금. 근데 이머징 마켓에서 PER이 15배이기 때문에 역시 싼 걸 선택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코로나 피해가 미국보다는 이머징 마켓이 적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봐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보였던 중소형주 대형주와 비슷하게 네. 지금도 역시 이머징 마켓이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머징 마켓의 제2위의 종목이 한국이기 때문에 네. 한국도 열심히 일조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올랐죠. 되면서 예, 일단은 한국 쪽도 상당히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시장이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덜 올라간 걸 선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세 번째 마지막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XLK가 기술주의 ETF입니다. XLK. 그런데 네. 지금 3개월 동안에 4.5%밖에 못 갔죠. 기술주는. 3개월 동안 4.5%입니다. 엄청 못 간 거죠. 그런데 반면에 에너지는 41%가 올라갔지만 네. 이 고개 든 폭을 치게 되면 왠지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XLE가 에너지가 9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기술주보다. 근데 그것도 굳이 얘기하자면 아시겠지만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기술주는 고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에 상당히 선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는요. 올해는 기술주보다는 에너지에 대한 실적 회복이 더 크다는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다 보니까 네. 이거 이 정도 나오는 건데 그래도 그렇지 4.5대 41%는 굉장히 큰 폭이잖아요. 네. 일단은 이렇게 보게 되면 역시 에너지 역시도 약간 싼 쪽을 더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시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고점이나 아니나를 떠나서 네. 어쨌거나 시장의 모습은 싼 거를 선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네. 때문에 이미 예, 버블 논란을 피하고 있는 모습이 시장의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게 이제 3개월 전과 지금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중소기업 이런 것들은 큰 폭으로 오른 반면에 네. 대형주라든지 기술주라든지 뭐 선진국 예, 쪽은 좀 안 올랐다는 거잖아요. 예, 안 오른 거죠. 근데 그게 3개월 전 그 이전에는 이제 워낙 기술주, 대형주, 선진국 이런 애들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애들이 이제 좀 따라 오른 거지만. 그렇습니다. 예. 다시 이제 또 그 방향이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뀔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네. 보여드렸지만 네. 끝에 고개 살짝 예,
고개를 든 폭이 아. 제가 그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아. 더 그러니까 S&P 500이나 아까 했지만 그 기술주는 네. 고개를 약간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아,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예, 네, 고개 숙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단은 그건 고개를 빨딱 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벌어질 것 같은. 빨딱까지는 가지 마셨어요. 벌떡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하여간 약간 더 벌어질 것 같은 K자형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지속성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이따가 그 일단 엑스모빌 얘기도 하겠지만 네. 엑스모빌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2020년이었나요? 왜 웃으시죠? 정프로님? 제가요? 예. 지금 웃고 계시잖아요. 웃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 엑스모빌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지난 2020년 12월 16일 날 골드만삭스가 4년 만에 매수견을 보였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조금 더 그 내용을 연장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에너지 업종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 가지 그림을 또 하나 보여드릴 건데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들. 보시면 예, 한쪽은 조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붉은색이 올라가는 걸로 표기합니다, 한국은. 네.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사실 이제 미국 내에서는 녹색이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네, 한국에 네. 있는 네이버의 지수를 갖고 온 건데 네. 보시는 것처럼 가격을 거꾸로 표기해 나갔고 이게 붉은색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보시면 SPY지는 그로스 성장주 ETF고요. 네. SPY V는 가치주 ETF인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은 올해는 약간 가치주에 좀 점수 숫자가 있는데 실제 보게 되면 10일 동안에 네. 성장주는 뭐 그냥 반반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오히려 더 빠지는 게 더 심했죠. 10 영업일 동안에 6일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인 반면에 가치주는 10일 동안에 8일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점차 시장에 대한 부분도 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들이 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목으로 보시게 되면 네. 역시 시장은 여러분들이 고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시장은 이미 비싼 거를 약간 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싸져 있는 거를 더 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늘 얘기하지만 이 가치주에 뭐가 있냐? 예, 금융주, 뭐 버크셔이스 같은 거, 그다음에 JP모건 체이스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존슨앤존슨 P&G 같은 기업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PR이 낮은 기업들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난 이게 아닌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조금 시장과 방향이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이걸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저는 뭐 늘 얘기하지만 스파이 V 쪽에 좀 더 종목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네.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시장이 지금 만약에 다시 한번 우려가 커진다 그러면 네. 이 코로나의 문제가 다시 한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뭐가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영국이 그 수많은 약을 네. 승인하면서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보시는 그림처럼 이 하얀색이 확진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다음에 빨간색 한번 잘 보시지 못 실선인데요. 앞에 게 1차 확진, 그러니까 네. 1차 물결이고요. 두 번째가 2차 물결, 지금 세 번째 물결인데 3차 물결 돼갖고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6만 명 정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네. 사망자가 1,000명 이르는 정말 사상 최고치로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지금 백신이 보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점점 줄고 있지 않는지.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아일랜드는요. 그나마 잘 조절된 국가 중 하나인데 최근에 보시면 원래 일평균 한 250명 정도 확진이 됐었는데 네네. 지금은 30배가 급증해갖고 한 8,000명 정도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일랜드예요? 예, 아일랜드. 와, 대단한 거죠. 그다음에 이거 보시게 되면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마 감염 이거, 재생산 지수. 예, 한 명의 환자가 몇 명에게 옮기는가.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예. 잘하시네요. 그 정도는 예. 상식이죠. 3인데 지금 한국이 약간 1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우리는 0.8쯤입니다. 예,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네. 아일랜드는 3입니다. 3. 한 명이 세 명을 옮긴다. 예, 3은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 커지는 걸 보게 되면 근데 이게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 네. 전 유럽이 다 확진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갖고 제가 보기에 시장의 악재가 더 커진다는 내용이 나와주면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 부담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여러분들 그 올해 시장이 좋다고 얘기했던 것은 네. 백신이 보급이 돼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하면서 된 건데 제가 만약 이 정도 간다 그러면 지표도 마찬가지 또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해서 별로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그림이니까 네. 조금 더 경계해야 할 부분이 다시 한번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부분이다. 사실 실제 한국 외에는 다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기사 보니까 예, 중국도 다시 한번 커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이대로 가면은 진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1분기에도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네.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갖고 온 그림인데요. 골드만삭스가 네. 이렇게 보시면 하나의 지표를 만들었는데 네. 이게 녹색으로 가면 풀리 오픈,
예, 다 계정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일상으로 복귀되는 거고요. 네. 이 빨간색으로 가게 되면 락다운 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 그럼 이제 그 과거에는 아시겠지만 풀리 오픈해서 네. 심하게 코로나 확산되면서 락다운 쪽으로 갔잖아요. 아, 그다음에 중간선에 예. 아, 6월에 들어서 중간선에 왔는데 6월부터 지금까지 중간선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풀리 오픈 쪽으로 간 게 아니냐, 지금 많은 것들이 개방되고 있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실제 네. 코로나가 백신이 보급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락다운 쪽에서 락다운 중간층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표는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는 네.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풀리 오픈 쪽을 더 봐야 되는데 네. 예, 좀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실제 미국이 올 크리스마스 전까지 백신 접종을 목표가 전 인구의 60%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게 되면 올해 크리스마스까지 잘 가야 20%라고 지금 낮게 발표했기 때문에 네. 이건 왜 안 되냐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선별 과정도 오래 걸리고 있고 또 실제 안 맞으려고 도망다니는 분도 계시고 내가 뭐 이미 맞아서 내가 왜 실험용이 되어야 되냐는 거 없어서 피해다니는 분도 계셔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60%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분이 맞고 있다. 이런 부분이 현재 백신이 늦게 맞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실제 백신이 나왔지만 저도 백신을 맞고자 하고 있고 원하고 있지만 네. 실제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천천히 맞거나 아니면 안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는 분들 계시다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제도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GM이 올해 말까지 EV600이라는 전기밴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네. 중요한 건 출시할 계획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뭐 현재 뭐 2025년까지 전기차 자율 중에 대해서 250억 달러 약 30조 원을 투자한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한번 충전에 250마일이 간다. 네. 한 402km 되겠죠. 네. 402km 간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뭐 처음 생산하는 걸 500대를 페덱스에 네. 판매 예정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만들면 뭐 합니까? 못 팔면 끝나는 네,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실제 500대를 페덱스에 판매가 예정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사상 최고치 지켜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GM이요? 예, GM. 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네. 일단 상당히 의미 있는 건 좀 이따가 말씀드렸지만 포드도 역시 2017년 이후에 중국차의 판매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자동차 업종이 의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이 뜻하지 않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현대차도 거의 많이 올랐죠. 한 두 배 났습니까? 두 배 언제 기준이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최근에 한 3, 40%는 갔죠. 정프로님 투자하신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판 다음에 쫙 가던데요? 그렇습니까? 아니가 그러니까 네. 지금 자동차가 작년에 네. 너무 좋은 해를 맞아갔고요. 네. 사실 이제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리셋한 것 같아요. 리셋, 재부팅. 아. 예, 가로 다시 시작하는 거에 가장 수혜를 본 업종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사실 중국발에서 좀 안 팔리기도 했었고 자동차 업종 여러 가지 어려웠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한번 다 갈아엎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잘 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GM 상당히 좋아 보이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개정을 영국 견제한 다음에 지금 트위터가 쭉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무려 10일 동안 9일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한 번 하루 올라오고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저러는 거예요? 트럼프가 일간 활성 사용자의 47% 차지했었는데요. 아, 진짜요? 그분이, 예, 그분이 반이었거든요. 47%요? 예, 8,800만 예. 팔로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분이 하루에 평균 20개, 30개를 올렸거든요. 아, 그건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많이 올려놔서 아~ 들어왔는데 그게 아~ 이제 많이 없어지겠죠. 근데 추가적으로 예. 그와 비슷한 약간 선동적인 예, 계정 7만 개를 같이 없앴습니다. 7만 개나? 7만 개를,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다고 그러면 네. 앞으로 이쪽의 실적은 중요한 게 유저의 모습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들어오시느냐 보는 건데 네. 2월 8일 실적이 안 좋을 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야, 2월 8일이면 작년 4분기 건데 지금 이건 지금 일어난 거잖아. 말씀하시잖아요. 네. 제가 얘기하지만 실적은 뭘 발표하냐면 지난 분기에 대한 주당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다음 분기에 대한 어닝 가이던스 전망치를 얘기하거든요. 네. 전망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네네. 지금 그런 우려가 커지면서 예, 10일 동안에 9일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와. 다만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투자가를 올리는 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트위터의 하락은 좀 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트위터가 이제 뭐 저 트럼프 이슈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여전히 핫한
예, SNS 매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실은 많이 좀 유행이 지난 듯한 느낌이. 안 쓰십니까? 정프로님? 저요? 예, 정프로님의 인기를 생각한다 그러면 충분히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저명한 인사들 뭐 인기로만 보면 정치인들 다 쓰지 않습니까? 아 근데 예. 저 안 쓴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그죠? 예전에 한 2012년, 13년에 조금 예. 썼던 것 같은데 예. 그 이후로는 거의 안 쓰고 젊은 친구들 잘 안 쓰고 그러니까 특정 목적이 아, 그렇죠. 있는 예, 그런 경우 아니고는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예. 젊은이 취향하고 좀 다른데요. 예. 미국은 의외로 그렇게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아, 그래요? 저도 안 씁니다만 정프로님 말씀하신 정답입니다. 젊은이 안 쓰심에도 불구하고 예. 아, 미국 상황이 틀리다. 그다음에 유럽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 많이 써요. 한국 하고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이 마치 이제 구글을 안 쓰고 네이버를 쓰듯이 약간의 네. 각국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근데 네네네. 실제 많이 쓰고 있고 또 많이 쓰다 보니까 그 광고 수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트위터가 굉장히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보여드린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네. 제가 테슬라 어제 11조 원을 현재 보관하고 있다. 국내에서 진짜 계속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갖고 있는 분은 괜찮은데 네. 안 갖고 있는 분은 저한테 다 물어보신 게 그거예요. 언제 사야 되는 거냐? 진짜 사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 올라가는 주식 보는 거 굉장히 괴롭잖아요. 아, 제가 안 샀는데? 네. 아. 저기 만약에 정프로님 뭐 없는데 막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팔았는데 올라가는 것도 속이 쓰리지만 없는데 올라가는 것도 꽤 속이 쓰리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좀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 네. 테슬라 좋은 주식이죠. 좋은 주식인데 어제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의와 격차가 거의 3배 가까이 나는 정도로 아주 정말 한국인들의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 테슬라에 대한 일간 평균 거래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통 2천만, 3천만 정도 거래가 되다가 네. 고점 부근에 와서 급속하게 거래가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4,600만 주, 5,900만 주, 7,400만 주 거래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제가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네. 오히려 고점에 올라와서 더 손바뀜이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주식을 더 사는 쪽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보기에는 좀 사보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게 되면 이 흰선은 주가의 모습이고 이 파란색이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물론 그 갭은 커지고 있지만 역시 목표 주가도 꾸준히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RBC라든지 모건스탠리가 의견을 받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나와주고 있다시피 주식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사는 방법을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테슬라 주식 어떻게 사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정프로님이 보통 주식 사면 1억씩 지르시잖아요. 뭐 그 보통 그렇죠. 예, 보통 1억을 지르신다고 하신다 그러면 네. 원래 예정한 거에 10분의 1만 투자하시면 네. 살 수 있어요. 천만 원? 예,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천만 원이다 그러면 네. 100만 원만 사시면 되고요. 네. 원래 10만 원이다 만 원만 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주식에 10분의 1만 들어가면 네.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1억을 살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네. 떨리고 예 긴장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주식인데 필요한 주식 살 때 비싸다고 생각할 때는 네. 필요한 주식 원래 살려고 했던 것보다 10분의 1, 20분의 1로 줄여 사시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거고요. 20분의 1 사는데 오르면 어떻게 해요? 오르면 좋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주식을 한 주 사면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네. 관심을 갖게 되면 아 테슬라에 대해서 이런 좋은 내용도 있고 또 투자 의견을 많이 바꾸는 모습 보이니까 나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겠구나. 근데 현재 주가가 5년을 땡겨온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5년 또 쉴 수도 있죠. 그렇지만 5년 뒤에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밀리더라도 내가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그런 안에서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네. 여러분들 못 들어가신 이유는 너무나 한 번에 들어가서 인생을 바꾸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못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줄인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물론 비싸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20종목, 30종목 한에는 하나 중에 하나 들어갈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테슬라 좀 다시 한번 잘 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잘 여러분도 이렇게 좀 끝에 테슬라 사라고 했으니까 막 1억, 10억 지르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JP모건 체스가 드디어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가 너무 우려가 지나쳤다라고 얘기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기다렸거든요. 알리바바에 대한 미국의 IB가 어떤 내용을 좀 쓸지 얘기했는데 네. 첫 번째 JP모건 체이스가 알리바바에 대한 우려가 너무 지나치다고 얘기했고요. 고점 대비 30%의 하락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 이게 바로 주봉의 모습인데요. 정말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마윈이 오히려 사라는 죽은지도 모르겠는데. 예, 마윈? 예? 마윈.
마인이 지금 그 관계자가 네. 살아있다. 편하게 계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아니, 살아있다는 게 이게 뉴스가 돼야 되는 건 너무 이상한 너무 저희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네. 잘 계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일단 믿고요 네. 오히려 50 내지 80%의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2018년 텐센트가 게임 중단 게임 승인이 중단되면서 네. 거의 반토막 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모르십니까? 있었는데 네.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 지금은 사상 최고치로 왔죠 다 이기고 그런 모습과 비슷하게 갈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걸 관심을 가져보자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100% 동감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알려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나온 IB의 뭐 유명 IB의 내용이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이렇게 내용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이 이제 시작을 했나요? 시작했네요. 준비된 내용 깜짝 놀랐어요. 아 준비된 내용 더 있는데. 네. 네.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해주시면 네. 되죠. 시장을 보겠습니다. 네. 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뭐 재미가 없어요. 어제는 뭐 소폭 뭐 강보합 정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뭐 강보합 정도 S&P 500이 0.07% 다우는 0.02% 마이너스. 나스닥은 0.2% 플러스. 뭐 거의 뭐 플랫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보합 약보합 이 정도 움직이는데.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도 역시 빅5가 좀 문제가 되는데 오늘은 초폭 지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끝까지 가봐야 되기 때문에 네. 초반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트위터가 제가 좀 하락에 과도했다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2.4%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반등이 아니고 투자금이 좋아진 것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네. 오늘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예, 오늘 소폭 좀 밀릴까요? 어떤지 보겠습니다. 예, 1%가 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아주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알리바바 여러분들 의견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예, 반등의 모습을 꿈꿔보는데요. 예, 1.58%의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강보합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의미 없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늘 얘기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날 휴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주가 3일 남았지 않습니까? 네. 3일 동안 주식을 좀 파는 게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시장은 뭐 잘 나오면 강보합, 못하면 약보합 정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다시 한번 예상하면서 기사를 좀 더 보겠습니다. 네.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정프로님 퇴근하셔야 되는데 아유, 이제 저는 밤새도 상관없습니다. 아, 진짜입니까? 아니요. 네, 오늘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은 여기 나오네요. JP모건 체이스가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뭐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했냐면 엑스모빌을 네. 지금 두 번째 12월 16일 날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JP모건 체이스가 엑스모빌에 대해서 중립에서 오버웨이트 그러니까 쉽게 하면 비중 확대 매수 의견에 가까운 거거든요. 네. 했습니다. 여기에 의견은 왜 그러냐면 역시 제가 지난번 보여드린 것처럼 네. 배당을 삭감할 염려가 없고 그다음에 올해는 상당히 좀 뛰어난 회복을 보일 거라고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2월 16일 날 그 골드만삭스 의견이 나온 다음에 네. 지금 엑스모빌이 한 1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배당 순이익이 7.4%로 좀 떨어졌거든요. 네. 지난번에 8%였는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넘어가고요. 한 가지는 시티가 오늘은 팰런티어에 대해서 중립에서 매도로 예, 목표 주가를, 아니, 투자금을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너무나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리는 거니까 이거는 가볍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로무라가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GM에 대해서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아마 GM이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올리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기차에 대한 전기밴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크다 보니까 수소도 또 뭐 약간 이슈가 있는 거죠. 예, 그것도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아시겠지만 전기차보다 전기밴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거든요. 미국은 다 짐을 옮기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밴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쪽이 밴이다 보니까 네. 높이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프리는 예, 비자하고 마스터카드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모습. 경기가 좋아지면 카드를 많이 쓰시겠죠. 보유해서 바이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간략하게 나온 기사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예, 어번아웃 피터스라고 하는 의류 업체가 있는데 이거는 피터스. 뭐 예, 이런 거예요. 그 사장이 있는데 네.
CEO가 있는데 CEO가 트리시 도넬리라는 분이 떠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새로운 CEO가 오는데 실리아 해링턴이라는 분이 오시나 봐요.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CEO가 바뀌면 미국은 주가가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10%가 빠진다고 그러니까요. CEO 교체 때문에 빠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타겟은 이거는 실제로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 넘어가고요. 비자 넘어가고 예, 트위터 아까 나왔던 것처럼 트위터가 지금 NK 파트너스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뺀 거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좀 안 좋은 것들 한번 정리할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싹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 물론 이분이 아무튼 게 아니고 그런 폭력을 선동하는 그런 류의 계정들은 한번 없애가는 것도 좋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아주 좋게 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KBOM이 미국의 건설 업체거든요. 뭐 레나 같은 그런 기업들인데 이것도 보시게 되면 워낙 좋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 경기가 지금 저금리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93센트 예상했는데 EPS가 1.12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는 시간에 4.8%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도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인텔이 많이 오른 모양이에요. 인텔이요? 네. 인텔이 많이 올라봤자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기업이 아닌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 리제너론 파마슈티컬스라고 하는 이거는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 치료제죠. 아 파마슈티컬. 예, 아시겠지만 이게 그 치료제 칵테일이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26억 달러 정도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 그 구매하는 걸 내용이 나와주면서 네. 2.7%가 올라가는 거 이건 뭐 당연히 구매하면 돈을 버는 거니까 네. 좋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이요 이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단은 그런 뭐 폭력적인 내용을 또 정지시켰다고 합니다. 유튜브도 역시 유튜브도 역시 잘리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유튜브도요? 예, 그럼 이제 없어요 지금 SNS 쪽은 할 게 없죠. 소통할 어떤 채널도 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약간 좀 안타깝죠. 하지만 폭력을 선동하는 것들은 안 좋게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드는 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중국의 판매가 예, 2017년 이후 처음으로 6%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네. 대단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드 디즈니의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가 예, 지금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디오 스트리밍 시간에 네. 6%를 차지한다고 해서 주가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는 반대로 2019년 비중이 31%에서 네. 지금은 28%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오히려 디즈니 플러스가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네. 그건 좀 좋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봤고요. 아까 인텔이요? 아, 왜 이렇게 인텔을 무슨 잡지 치고 가세요? 예? 인텔도 큰 회사인데. 인텔이 올라간다. 인텔이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어서 네. 인텔 올라가봤자 한 뭐 5, 6% 올라갈 것 같은데 예. 10%는 올라가네요. 예, 상한가 느낌입니다. 인텔. 어떠세요? 인텔 좋죠. 반성하시죠. 예, 이제 반성하겠습니다. 네. 인텔이 워낙 많이 최근에 많이 눌려 있다가 네.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뭐 열심히 응원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한번 지수를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네. 지수는 뭐 진짜 짠 것처럼 네. 예, 0.3, 0.3, 0.11 약 딱 당부합이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뭐 그냥 재미없는 예, 그런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약간 강보합. 약간 강보합이죠. 예. 네. 그럼 약보합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약보합은 빠지는 떨어지, 거니까, 빠진 예, 빠지는 거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아. 예, 이거는 뭐 의미가 크게 뭐 부여하기 힘든 정도의 올라감이죠. 예, 일단 뭐. 강미보합 어떨까요? 강미보합이요? 강미보합. 예. 강미보합은 예, 말이 좀 안 맞나요? 예, 그건 좀 뜻하지 않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약간 강보합입니다 오늘. 네. 자 오늘 미국 증시 개장 상황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네. 오늘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많은 정보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장 본부장님도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밤에 나오는 게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저한테. 진짜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네. 장 프로님하고 방송하는 시간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 예.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1월 13일이죠. 예. 수요일도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한 20여 분 남았는데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는 어떤 날이셨습니까? 마무리를 저와 함께해서 좋은 날이셨다면 그렇게 기억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계신
오디오로 듣고 계신 뭐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라든지 팟빵으로 듣고 계신 혹은 페이지 2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 약 2만여 분,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신 한 2만 한 3, 4천여 분, 이분들과 함께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해피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